통일대교만 길 있는 거 아니잖아. 응. 민통선에서 다른 데로 길 넘어올 수 있잖아. 민통선 지역은 길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민통선 주민들은 쓸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리고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국도 5호선 길이요. 그 화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 구간이 그 거기가 이제 원래 검문소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군사지역이라고 한 건데 그 거기를 이제 도로 양쪽으로 철조망을 치고 검문소는 철거한대요. 그런 식으로 바꾼대요, 거기는. 그나마 평화의 집이 조금 안전한 편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화천이 이기자죠. 화천이 27사단 이기자고, 그리고 뭐냐, 철원은 3사단, 6사단, 8사단 있죠. 그렇구요. 참고로 저는 그거예요. 저 이기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기자는 아니고, 저는 그 군수부대예요. 그쵸? 4차 땐 서울 와야지,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 와야지. 근데 약간, 김정은이 남한 땅을 밟겠다고 하는 거를 보니까요. 물론 아직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믿으면 안, 그러니까 100% 믿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자기 아빠, 자기 할아버지가 취하던 정책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 조금은 다를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와. 그러니까 좀 파격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 스위스 유학 갔다 왔다고? 그쵸,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갈수 있지. 스위스는 중립국이잖아요. 스위스는 중립국이라서 아마 북한 사람들 아마 가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중립국이니까. 그리고 아 맞다, 그 김정남 죽었잖아. 권력 승계 문제 때문에 또 죽인 것도 참 그것도 그러네. 스위스는 중립국이라서요. 아마 정치적으로 되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나라는 중립국이라서 그 정치 시스템 자체는 아마 약간 그 서구 자유주의 쪽그 전선이긴 한데. 그쵸? 공모부도 죽였지. 그 아마 그 고모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고모는 이혼하라고 하고 아마 고모부 죽였을 거예요. 고모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그 죽이기 전에 이혼하라고 했을 거야. 그쵸? 비핵화 하려면 포기권 그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한테 있죠.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한테 있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한미 연합 훈련은 해요. 올림픽 때문에 늦춰지긴 했는데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해요. 훈련은 훈련대로 해.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약속된 거라서. 미국하고 평화협정하고 싶다고? 이제 좀 자기들 힘든가? 이제 지들이 좀 힘든가요? 약간 이제 지들이 약간 힘드니까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 하긴 한 이제 100년 버티기는 100년
100년 버티기엔 좀 힘들죠. 그 후세인 같은 경우는 잡혀서 영국에서 죽었잖아요. 영국에서 그 사형 집행 됐잖아. 그쵸, 이해는 하지. 그 군사적인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군사동맹 관계예요. 군사적으로 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 관계 이외에도 군사적으로 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맹국으로서 할 거는 해야지. 혈맹? 그 미국의 적은 우리의 적 그런 건 아니고 북한 전체가 적은 아니에요. 북한 전체가 적은 아니지만 그거는 있어요. 현재 북한의 수뇌부 정권하고 그 정권의 명령을 받는 군대는 적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의 그 대적관이죠? 현재 우리의 대적관이에요. 그렇고, 그게 적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그 전쟁법이 있어요. 그 외교에 있어서도 전쟁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복한 포로는 죽이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는 포로는 죽이면 안 되는데, 네, 그거는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죽일 수 있는데, 항복한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평화협정 맺어지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현재 휴전 상태인 거를 완전히 종전 상태로 바꾸지 않는 한 적관계는 안 끝나지 않을까요? 휴전 상태인 거를 그 종전 상태로 끝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휴전선이 아니고 이제 그 종전의 의미로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종전의 의미로 봐가지고 좀 외교적으로 좀 왔다 갔다는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외교적인 문제로. 응? 솔직히 일단 왔다 갔다부터는 할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종전은 해야지. 아, 체제 경쟁은 이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북한을 지나서 중국, 러시아 가야지. 그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있잖아요. 아시안 하이웨이 중에 두개 노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하고 6호선이 현재 한국에 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이 경부고속도로고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동해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하고 동해고속도로는 통일에 대비한 노선인 거 맞아요. 현재 그두 노선은. 몰라, 경부고속도로 그게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북한 구역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동해고속도로는 확실히 하이웨이 맞아요. 동해고속도로는 딱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동해안 행정구역만 딱그 거쳐서 가잖아. 그 동해안과 걸쳐 있는 행정구역만 딱 가잖아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응? 딱그 바다가 있는 행정구역만 딱 지나다니는 노선이죠. 서해안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리 돈으로 놓겠죠? 우리 자본으로. 그래서요, 요즘 이제 저희 고속도로
그 남쪽 노선 종점은 그렇게까지 못 하는데 그 북쪽 종점 있잖아요. 그 북쪽 부분 종점은요, 현재 특히 저기 속초나들목은요, 그 북쪽 연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만들어요. 북쪽 연장을 계획을 하고 만들어요. 남북 노선들은 몰라. 춘천나들목은 옛날에 만든 거라서 아직 그 계획이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이제 2000년대부터 만드는 고속도로들은요, 기본 방침이 있어요. 그 인구가 적은 지역을 돌아다니더라도 기본 왕복 4차로가 그 기본 원칙이고요. 그 남북 노선의 경우는 통일 대비해서 만들어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하는 그 떡밥이 있긴 한데, 그거 연장하면 그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철원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철원이 은근히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금강산 갈 때는요, 철원으로 해서 갔어요. 철원에서 금강산까지 원래 철도가 있었어요. 철도 분기역이 철원역이었어요. 지금 그게 끊겼지. 아마 그 남한 쪽에 철원 가면 그 궁예 궁터 있을 거예요. 그 태봉 궁터 있을 거예요. 태봉 궁터 있고요. 아직 가본 적은 없어. 가본 적은 없어요. 철원이 궁예 수도고, 그렇게 하고요. 평화 체제 구축해야죠, 이제. 잠깐만. 왜 갑자기 MS 오피스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가 있지? 아, 오피스 365 매년 11만 9천에 쓸수 있다. 아니야. 오피스는 생각 좀 해보자. 그쵸. 궁예가 민심을 얻었었죠. 근데 궁예는 좀 약간 속에 생각이 좀 이상했었어. 그래서 좀 약간 현실과 안 맞는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죠. 철원.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해볼까? 철원에 가서 막국수 먹방을 하는 거야. 그 북한과의 거리, 그 북한과의 거리, 그심막몇 킬로미터 막 그런 데서 철원에서 막국수 먹방을 해보는 거야. 그 뭐냐, 아프리카 TV 복귀한 그 고기님이 그 컨텐츠를 했더라고. 그분이 철원에서 군복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철원에서 군복무를 해가지고, 그 철원 가서, 그 막국수 먹방하는 그런 게 있었죠. 없구요. 알만. 그분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 복귀했다고. 올갱이 국수? 아, 맞다. 철원도요, 쌀 많이 나와요. 그, 철원이 은근히 평야가 많아가지고요. 나름 그 철원 평야여가지고,
거기가 좀 이제 쌀 이런 걸 생산 많이 하고요. 철원평야. 은근히 철원평야면 아마 그거일 거예요. 저기 수도권 쪽으로 아마 쌀 주는 데일 거야. 그 수도권으로 쌀 파는 동네일 거야. 철원평야, 김포평야 이런 거. 이게 철원이요. 철원이 강원도긴 한데요. 철원은 약간 그거 생활권은 그쪽이에요. 철원의 그 교통생활권은 수도권 쪽이에요. 이게 동두천에서 백마고지까지 지금 통근열차 다니잖아요. 물론 이제 한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그때부터는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통일되면 그거 되겠죠. 아마 이제 저기 원산까지 KTX가 그 다니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원산까지 KTX 다니는 그 시점이 오긴 하겠죠. 원산으로 KTX 다니는 시점이 아마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거. 그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 안 그래도 내가 어젯밤에요. 어제 이제 그 방송 중에 미니메트로를 좀 했어. 그 도시 해금들을 좀 했는데, 그 도시 해금들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미션이 나왔어요. 좀 어려웠어요, 서울 거. 그래서 서울 미션 일단 깨놓고 그 무한모드로 쭉갈 때까지 한번 해봐가지고 거의 서울 지하철 노선 비슷하게끔 만들어버렸어. 서울 지하철 노선 약간 비슷하게끔 만들어버렸어.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고. 그렇구요. 그래서 철원 쪽은요, 그 원래 우리나라 그 야전군이 강원도 쪽이 1군이고 경기도 쪽이 3군이잖아요. 연천 두 부대 있어요. 5사단하고 28사단. 5사단하고 28사단 있어요. 5사단, 28사단, 그리고 그들의 후방이 그들의 후방이 26사단이에요. 5사단이요? 5사단 그 열쇠 전망대. 그러니까 연천 서쪽이 28이고 연천 동쪽이 5사단이에요. 근데 이제 태풍 전망대가 유명한 건 그거죠. 휴전선하고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태풍이에요. 나는 거기 가본 적은 있어요. 태풍 전망대는 그거 갔어요. 그 집중 정신교육 기간 때 부대에서 견학을 갔어요. 부대에서 견학 갔어요. 왜냐면 대대장이 그쪽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인연으로 견학을 간 거야. 그 기념으로 견학을 갔었고요.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는요, 의정부에서 아마 버스 타면 아마 갈걸요? 그리고 이제 5사단하고 28사단의 후방사단이 26사단이에요. 아니요, 저는 포천에서 있는데? 저는 포천에 거기에 저는 군수부대에 있어가지고 대대가 포천이었어요. 그 포천 소우릅이라고 지금 고속도로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의정부에서 축석고개 넘어가자마자 있는 지역 있는 동네 거기였어요. 저는 의정부에서 축석고개 넘어가자마자 있는데
딱그 경기도 이청사에서 포천 상권이요? 근데 포천 시내는 잘 모르겠고요. 그 포천 시내보다요, 그 소우릅에요. 소우릅의 중심지가 송우리라고 있어요. 막 홈플러스도 있고. 그 송우리 쪽이 발달한 이유는 그 아마 그 아마 포천하고 양주가요 같이 시가 됐을 거예요. 포천, 양주, 여주가 다 시가 됐어요. 포천, 양주, 여주가 다 시됐어.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바로 그 포천, 양주, 여주가 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하고 접경하고 있는 행정구역들은 전부 다 시예요. 이제 경기도에서 구는 몇개 없어요. 포천 치킨집이요? 아무래도 그 군부대 면회 가는 사람들은 그 치킨 사가지고 가겠죠? 거기 가면. 현재 군인대가 양평, 가평, 연천, 3개밖에 없네? 3개밖에 없어. 경기도에서 군. 나머지 다 시예요. 화성도 시지. 가평, 연천, 양평밖에 없어요. 군인대가.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그걸로 갈 건가 봐요. 아예 그냥 시로 승격시키고 도농 복합도시로 가는 거야. 근데 경기도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서울 인구가 천만 명 선이 깨졌어요. 서울이 이제 천만 명 선이 깨지고 경기도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 그 경기도 인구가 훨씬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원에 그 청사가 수원에만 있으니까 그 수원도청도 이제 광교 신도시로 옮겼잖아요. 광교에 확장 이전했잖아. 거기 이제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 이북의 경기도 사람들은 의정부 청사로 가요. 한강 이북은 의정부로 가요. 한강 기준이에요. 행정 기준은 한강이고. 그 가톨릭 교구도요, 경기도 교구 나눴어요. 남쪽에 수원, 북쪽에 의정부. 그렇고. 약간 이게 도농 복합이 될 수밖에 없어. 경기도는 계속 그 서울에서 그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직업이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방송도 하는 거예요. 이천도 도농 복합이지. 시 중심부는 이천시고, 그 이제 장호원 같은데 이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시골이죠. 근데 이제 그런 도농복합 같은 데는 진짜 딱그 중심 지역하고 신도시 개발하는 데만 도시예요. 완전 두 가지 모습 다볼수 있어요. 평택이 아마 터미널이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평택 시내 중심에 터미널 하나 있고, 저기 송탄에. 그 평택은 이제 송탄도 그 개발이 된 쪽이, 송탄은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송탄 같은 경우는요,
기차 타려면 서정역 가야 돼요. 그 서정역은 그 무궁화 열차가 정차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송탄역은 없어요. 그래서 급행 열차가 송탄역을 안 서는 거예요. 그 1호선 급행 열차가 멈추는 역의 기준이 그 무궁화호하고 누리호가 멈출 수 있는 역을 급행들이 서는 역이에요. 그리고 두정역을 서는 이유는 두정역이 그 경부선하고 장항선 갈라지는 역이어서 두정역은 거기서 서는 거야, 급행들이. 그래서 천안역은 선이 두 개예요. 그 경부선 승강장하고 장항선 승강장이 위치가 달라가지고 동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1호선 지하철은 서쪽 승강장에서 타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그런 포천 치킨집은요, 포천 시내보다는요, 그쪽 가시면 더잘될 거예요. 송우리. 송우리 쪽에 막, 근데 홈플러스도 있고, 그쪽이 아파트가 좀 많아요. 그쪽이 약간,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좀더 가까워가지고 송우리 쪽이 좀더 뭔가 분위기는 더 도시 같을 거예요. 그나마. 물론 그 포천시 그쪽도 좀 크긴 하지만. 그 송우 터미널도 또 따로 있어요. 버스들이 딱 모이는 데가 있어. 제가 전역하고 송우리는 딱한번 가봤어. 왜냐면 나는 외박 나가면 송우리로 나가서 놀진 않죠. 왜냐면 그 송우리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그 육군단 본부 사람들. 그러니까 송우리에서 좀만 올라가면 거기가 대진대학교가 있어요. 포천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 대진대학교가 있고, 그 대진대학교 바로 가자마자 육군단 본부대가 있어요. 포천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육군단 본부대에서 송우리로 와가지고 송우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의정부로 넘어와요. 그래서 바로 의정부권으로 점프해요. 그 우리 부대에서는 그랬어. 왜냐면 우리 부대에 있는 위치 쪽이 그 소울나들목이 그거예요. 딱 의정부에서 국도 43호선 호곡로 타고 고깃길만 딱 넘어오면 바로 그쪽이니까 버스 타고 한 두세 정류소만 가면 의정부를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 길로 쭉 오면 의정부 터미널이 있어요. 의정부 터미널 그 부대찌개 골목 그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죠. 그래서 좀 집이 좀먼 사람들은 외박을 의정부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와요. 그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 그 위수 지역이 그 제한이 있는 게그 뭔가 유사시에 바로 최대한 빠르게 올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예전에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저기 전방 부대들은요, 위수 지역이 의정부까지였어요. 그 의정부까지밖에 못 왔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군수부대잖아요. 군수부대는 완전 최전방은 아니에요. 물론 영외중대는 저기 연천에 하나가 있긴 있었어. 근데 남순이하고 같은 대대였잖아요. 남순이가 저기 양주 쪽에 영외중대가 있었고, 저는 이제 포천에 대대가 있었는데, 그쪽이 있었는데, 뭐냐, 저기 연천 그 초성리, 그 소요산역 바로 다음역이 초성리역이거든요. 그 초성리역은 아마 이제 1호선 연장되면 역이 이사갈 거예요. 아저
탄약 관련했어요. 탄약 관련 탄약대대에 있었는데 저는 행정만 했어요. 제가 좀 약간 그 부상 후유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직을 바꿨어요. 원래 탄약병으로 갔는데 그 대대 참모부에 있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그 그래서 거기 이제 뭐냐 초성리역은 이제 이사가요. 그 소요산역 다음역인 초성리역은 이사가고 그 다음역이 있었던 그 맞아 맞아 그 군수과 야간 작업 겁나 많이 했어. 군수과가 야근 엄청 났어요. 내가 보는데 막 야근하고 있어. 나는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 참모부 병력 관리만 하는 행정이었거든. 저는 대대 전체 행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탄약 관련 행정이 아니고 나는 그 이제 그러니까 병력 관리 담당하는 행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일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인사 전체도 대대 인사 아니고 대대 인사관 아니었어요. 대대 인사관이 아니고 그 본부 참모부 행정 관련 행정 보급. 그래서 우리 쪽 병력만 관리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간부 관리도 필요 없었어. 간부는 대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소속이 아예 달라가지고 간부는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참모부 치고는 일이 적었어. 물론 참모부는 중대보단 일 많아요. 응. 참모부는 중대보단 일 많아가지고 오히려 참모부는요 전술훈련 가면 놀아. 진짜 참모부들은 전술훈련 가면 놀아요. 아예 그 그냥 중대의 지시만 보내고. 왜냐면 전술훈련을 탄약고 가서 하거든요. 탄약고 가면 탄약 중대가 다 해요. 그 대대 참모부는요 그것만 하면 돼. 그 지휘부만 움직이면 돼. 전술훈련은 지휘부만 움직이고요. 우리는 놀아. 그냥 야 애들한테 야, 니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야? 근무 시간만 알려줘.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근무 시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말년에 대대전술훈련 평가가 있었거든요. 완전 애들한테 근무 시간 알려주고 한 근무 시간 되면 깨우고 그걸 했었죠. 6시 되면 깨우고. 그리고 잠을 텐트에서 안 잤기 때문에 그때는 창고에서 잤어요. 그쪽에 있는 그 창고에서. 한아 뉴시스 기사? 그렇고. 아저 뉴시스 쪽은 아닌데. 전 그냥 프리로 쓰는 건데. 그냥 그렇고요. 아, 성향이 그쪽이세요? 근데 사실 그렇다. 그 신문사별로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 쪽은 일반 그 사회부하고는요, 또 달라요. 스포츠 쪽은 또 달라. 스포츠 쪽은 컬러가 또 달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스포츠 컨텐츠를 제가 올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올리려고요. 잠깐만요. IT 과학 문제에서 이소연. 정부 우주인 후속 사업 무관심. 나는 상품이었다. 귀환 후 실험 제안 정부가 묵살. 과학 모르는 사람들 사업 기획했다.
우주인 배출 후속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우주비행 10년 만에 우주 프로젝트 비판. 아니, 이소연 씨 때문에 된게 아니고, 원래는 고산 씨가 가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고산 씨가 약간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이소연 씨로 바뀐 거래요. 원래 이런, 그러니까 우주 이런 것 쪽이 그거잖아. 보안 좀 세거든.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아마 남자분이 했어도 아마 상품 됐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나로 하나 쏘고 그 다음에 쏜거뭐 있어? 없잖아. 나로 하나 성공했잖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업적이죠, 나로호. 딱 퇴임하기 직전에 나로호 성공했어. 딱 그때서야 성공하고. 그냥 그렇고, 아, 북한이 그런 쪽이 많아요? 아, 미사일 발사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군사기술적인 문제 말고 그거죠. 우리나라도 그거예요.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 쏠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쏠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 그거지.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있잖아요. 휴스턴 가면. 휴스턴에 우주센터 있잖아, 미국은. 그런 데처럼, 우리나라 저기 한그 바다 쪽일 거예요. 고흥에 그 우주센터 있잖아. 거기 우리나라는 이제 고흥을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약간 뭐 우주 혁신 도시 뭐 이런 걸로. 그럼 이제 고흥도 고흥시로 승격되는 건가? 올해 홍성이 시로 승격되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내포 신도시, 도청 때문에 신도시가 생긴 것도 있어서 그런데 원래 홍성에 옛날 지명은 홍주였어요. 근데 홍주하고 성주가 일본어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홍성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주라는 옛날 이름으로 돌리면서 시로 승격하는 거예요. 홍주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6월에 지방선거 할때 맞춰서 아마 승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홍성 군수가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새로 취임을 할 때, 그때부터 아마 홍주시장 취임식 겸, 승격식,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선거구를, 이번에 지방선거 선거구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번 게 중요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시로 승격하는 데가 좀 있었어요. 홍주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가 또 시로 승격하는 데가 있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홍주는 그거 돼요. 지금,
철도 중에 서해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서해선이 그 원래 홍주에서 저기 아산으로 해서 천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정역으로. 그런데 그 서해선은요, 홍주에서 철도를 분기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올려요. 저기 안산으로 보내요. 안산으로 보내가지고 그 초지역 있잖아요. 4호선. 그 초지역에서 초지역으로 그 연결하는 그 안산 쪽으로 연결하는 선로를 만들어줘요. 그 안산 쪽으로, 인천 쪽으로 수인선을. 그래서 수인선 그 연결선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선은 서해선 본선은 그 원시역으로 해가지고 저기 소사역, 부천 소사역으로 소사역에 거기는 이제 그 거기는 아마 지하로 놓겠죠. 소사역은 그 부천 소사역으로 해서 북쪽으로 일산의 대곡역까지 가요. 일산 대곡역에서 아마 이제 경의선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그래서 서해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서해선 구간 중 일단은 원시역에서 대곡역까지는 그 광역철도 있잖아요. 그 코레일 그 전동차 운행하는 거 출퇴근 그것처럼 운영해요. 지하철 다녀요. 그 안산의 원시역 그 안산 쪽에 그 원시역부터 북쪽으로 대곡역까지는 지하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서해선 논대요. 그래서 홍주가 좀 약간 큰 역이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원시 소사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원시 소사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알고 있는 거지. 그 관련해서 막 어디 공사하고 있으면 좀 알아보고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뭐 도대체 이거는 뭐 때문에 공사하는 건가 뭐 하는 거. 군산, 창원, 울산? 글쎄요. 창원은 지금 그걸 되지 않나요? 나름 그 서울에서 직통 고속도로는 있잖아. 그 KTX도 창원 오는데. 저기 밀양으로 해서 오긴 하지만. 그 창원으로 오는 거 그거예요. 동대구역에서요. 그 KTX 산천은요. 그 10칸짜리잖아요, 산천이.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그 방향이 둘로 나뉘어요. 두 대가 합체해서 왔다가. 산천은 그래요. 그 저쪽은 익산역까지 두 대가 묶어서 오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익산에서는 이제 목포 방향하고 여수 방향 나뉘고 그 합체 분리. 그래서 서울로 돌아갈 땐또 합체해서 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 KTX 탈 때요, 같은 시간에 열차편 두 편이 그 뭐냐 그 같은 시간에 써져 있을 때가 있어요, KTX가. 그러면 그건 KTX 산천이에요. 그두 대가 합그 합체해서 다니는 거야. 근데 대신에 그래서 어떤 차편은 그래서 11호차에서 18호차까지밖에 없는 그런 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이제 서울 방향 기준으로 서울 쪽 방향이 1호차고요. 남쪽 방향이 18호차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저기 동대구역에서는 방향이 세 개로 나뉘어요. 그 부산 방향이 있고 진주 방향이 있고 포항 방향이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영덕도 기차 뚫려. 포항역에서 영덕역까지가 이제 동해선이 연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영덕까지는 그거밖에 안 가요. 무궁화만 가. 그러면 일단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전철을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무궁화 옛날 기관차로만 갈수 있어요. DJ 기관차로만. 새마을이 전철이어가지고 못 가. 새마을하고 KTX는. 그래서 지금 동해선도 장기 계획이 그거예요. 부전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전역, 신해운대역, 그리고 기장. 그쵸, 배 따라서. 기장, 울산? 태화강역? 태화강역? 그리고 신경주역에서 만나요. 잠깐. 신경주역이 본선은 이제 경부고속철도 전용인데, 승강장이 더 확장되는 게 이게 동해선 승강장이 생겨요. 그리고 아니요, 울산은 태화강역. 그래서 옛날 울산역이 태화강역이 되고, 지금의 울산역은 KTX요. 그쪽이 있고, 그래서 신경주역에서 잠깐 만났다가 신경주역에서 잠깐 만났다 이제 다시 포항역으로 올라가고, 포항, 영덕, 울진, 그래서 삼척까지 간 다음에, 삼척부터 강릉까지는 기존의 철도가 있어요. 그걸 쓴대요. 아, 저 원래 지리를 독학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쪽을 좀 알아요. 지리 쪽을 좀 독학을 해가지고. 그렇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배추, 김치 담글 때, 배추도 남쪽 지역에서 나는 거 하고요. 저기, 강원도 대관령 쪽에서 나는 그거하고 맛이 달라요. 현대판 김정우야? 아이구야. 그러고도 1시간 반이 남네? 축구까지. 군산 현대중공업 GM 문 닫으면요? GM은 좀 약간 지금 빠지는 것 같고, 현대중공업은 있지 않나요, 아직? 군산은 이제 그거잖아. 이제 새만금 있잖아요. 새만금 쪽이 더 많은 거 영입하면 되지. 공장들 다 유치하면 되지, 군산은. 새만금에. 그러면 일자리 해결이 되겠지. 그래도 새만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땅 메워가는 단계 아닌가요? 이제 방주대는 다 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새만금이요, 너무 규모가 커서 그래요.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간척이에요, 새만금이. 근데 그걸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전라북도가요. 지금 전라북도가 기댈 수 있는 국책 사업이 그거밖에 없어요. 전라북도가 그거 아니면 지역 개발하는 그 없어요. 그 현재 사업이. 그래서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사실 그거예요. 전라북도가 지금 그 남부 지역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된대예요. 그래서 그거 겨우 그 잡아낸 게 새만금이야. 엄청 소외가 됐었거든. 엄청 소외가 됐. 근데 모르겠어. 같은 프로젝트를요. 만약에 지금 시작하죠? 그랬으면 소요 시간이 좀더 짧았을 수는 있어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기술 좀 딸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지금 시작하면 조금 소요 시간 짧아질 수는 있어요. 좀 늦게 끝나겠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같은 뭔가를 건설을 하는데 소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전라북도는 약간 전체적으로 그렇고 경상북도는요. 경상북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요. 경상북도는 남북으로 나뉘게 남쪽은 대구권이란 말이에요. 남쪽은 김천하고 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구는 이제 경상북도 아니니까. 그 남쪽에는요, 김천하고 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BYC 있잖아. 그, 뭐냐. 그, 비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영양청송인데? 어디 영양청송? 그 BYC가 있어요. 아, 봉화. 봉화 영양 청송. 그게, 그거를 이제 BYC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그,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쪽은. 안동도 지금, 안동은 그나마 지금 인구 주는 거를 조금은 멈춘 게, 안동에는 이제 도청신 도시가 있거든요. 안동이, 안동으로 이제 도청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동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이 다 청송에 있어요. 청송교도소에. 근데 이제 청송에서 일하는 그 교도관들이, 교도관 공무원들이요. 출퇴근을요. 청송에서 지낼 데가 없으니까요. 안동에서 출퇴근한대요. 안동에서밖에 출퇴근할 수 있는 데가 없대요. 안동에, 지낼 집이 안동에밖에 없대. 청송에 그런 뭐 지낼 만한 집이 없대.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나 살지 그런 그 약간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가 없대요. 그래서 안동에서 살아야 된대. 그런 경우에요. 저기 뭐 영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집은 저기 평양 그 포항 이런 데 넣어둬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경상북도 행정구역 중에서 제일 큰 도시는 사실 포항인데 지리적으로는 저기 안동이 딱 가운데니까. 그리고 김천 구민은요, 김천은 그것 때문에 개발된 거예요. 김천은 추풍령 때문에. 김천이 그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어요. 그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경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그 부산에서 그
부산에서 그 강남까지 딱그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그래서 그 동김천 쪽에 혁신도시 나오는 그쪽에 한국도로공사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중간 지점은 추풍령인데, 추풍령 휴게소가 딱 중간이에요.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제일 먼저 생긴 휴게소가 그 추풍령이에요. 딱그 중간 지점 휴게소들이 먼저 생겼어요. 혁신도시? 나름 그거지. 인구 밀집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특정 대도시들의 밀집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데가 그런 데죠. 그러니까 좀 진짜 지역 균형적으로 약간 지역 균형을 맞춘 거라서 그래서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 맨날 그 광역권만 묶어서 키우느라 그런 거안 했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좋은 건 맞죠. 왜냐면 특정 지역에 몰렸으면 그 지역만 맨날 막 복잡하고 막 그러거든. 대신에 이제 근데 지금 서울 경기권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경기도 쪽은 다 배드타운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경기도 쪽이 다 배드타운들이 많아가지고. 아, 서울대요? 서울대 이미 저기 캠퍼스 저기 만들고 있잖아. 백옷. 그 저기 시흥 쪽에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그 배드타운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한 요즘은 100%는 아니긴 한데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요. 한 일산, 분당, 부천, 의정부 이 정도는 굳이 서울까지 출퇴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서울 출퇴근이 많아요. 다 서울로 결국 출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산이나 분당이나 부천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위성 도시가 좀 오래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그 자체로도 회사가 있고 많잖아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 판교에 회사 있잖아. 판교에 회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그 역효 다들 이그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정작 서울 시민은 줄고 있는데 서울의 교통은 여전히 막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민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서울 교통은 막히는. 특히 서울 딱그 서울 그 경기권 교통이 엄청나게 막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 달래내 고개가 이제 왕복 10차로로 확장됐잖아요. 그 출퇴근 차량 때문에 그 출퇴근 차량 때문에 달래내 고개 한 구간 그 10차로 됐잖아.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다? 그 아예 이제 출퇴근용으로 확장을 해놓으니까요. 명절 때도 그 달래내 고개 구간은요. 평상시하고 명절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한 출퇴근 정도의 그런 혼잡?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진짜 출근 시간 때 강남 들어가는 게 엄청 막혔는데 차로 하나 넓힌 걸로 효과가 좀 많이 커졌어요. 역시 결론은 큰 길이야.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쓰면요, 그냥 길을 넓히면 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수도권 구간은 계속 그 개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 구간은 계속 그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예전보다는 덜 막혀요. 길 자체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방법이 되기는 해요. 그 선형을 좀 좋게 만든다든지 그 진출입로 같은 거를 좀 뭔가 덜 불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수원하고 판교는 나들목 확장했잖아. 수원신가라고 판교는 그런 식이에요. 그 영동